톡톡 뉴스 화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얼마 전 이완구 국무총리도 부임하자마자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종 비리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즘 기자방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비슷한 말은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야당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른바 사자방이라는 말을 꺼냈죠. 바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의미합니다.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온 문제를 심판해서 바로잡겠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비리 척결을 위한 칼이 4대강을 빼고 기자방, 기업비리,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총리의 강력한 발언 직후 검찰은 해외 비자금과 횡령 비리가 의심되는 포스코를 시작으로 신세계와 동부그룹 등을 살피고 있는데요.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기업과 한국석유자원공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를 탐사하겠다면서 3천억 원을 썼지만 돈은 날아가 버렸고 비리 혐의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비리 역시 최근 정부 합동수사단이 통영함 납품비리를 수사하면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따라서 여야 가리지 않고 찬성할 만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정권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경제계 단속하기, 조기 레임덕을 우려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국정동력으로 이 비리 처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정권을 되짚어보면 3년차의 즈음에서 비리 척결을 위한 칼을 빼들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라도 썰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